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화요일 출근길입니다. 지금 시간은 6시 41분입니다. 오늘 출근이 좀 빠르죠? 어제 너무 일찍 정신없이 잤습니다. 5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싹 샤워하고 밥 먹고 일찍 출근합니다. 월요일 날은 야구 경기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좀 무료합니다. 오늘은 인천에서 KT하고 하나 봐요. 월요일이 야구 없으니까 진짜 심심해요. 네, 오늘부터 일요일까지는 야구 보는 맛에 또 삽니다. 요즘 가장 핫한 사람이 이준석이하고 가영석이에요. 두 돌든. 이준석이가 그랬다 그러죠. 윤석열을 찾아가가지고, 아이, 존나 새끼가 진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아, 지가 뭐, 씨, 저, 뭐 옛날 같으면 뭐, 임종석이야? 임종석이가 옛날에 UA 특사도 막 가고 그랬죠. 아, 윤 대통령님. 나 저거, 우크라이나 특사 좀 가야 될 거니까요. 하나 써주세요. 뭘? 아, 우크라이나 갔다 오라고요. 아이, 새끼가. 내가 오냐 오냐 해주니까 나를 완전히 바지 핫바지로 안 한 모양이네. 내가 그만 검사 출신이야. 너? 아, 나 이 새끼 봐. 아니, 네 알아서 해, 인마. 왜 여기 와서 지랄이야. 가! 나 지금 은혜하고 저거 소통하기도 아빠고 용서기 때문에. 아, 그래, 저 하나 써주세요. 가라니까, 이 새끼가 확 조져버릴라다, 이씨. 아이씨. 재수없게. 야, 쫓아버려. 저 새끼 앞으로, 이 근처 얼씬도 못하게. 쌩쌩이 같은 새끼. 왜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엮여가지고 이씨 나까지 곤란하게 만드냐고 이 쌍놈 새끼가. 앞으로 전화도 받지 마. 저 새끼 전화 오면은. 아이씨 그거 좀 해주지. 그거를 안 해주. 카메스마 이거에서 어떻게. 승민이 아버지 나 어떻게 해. 너희 새끼 지금 작살 났어 지금. 너이씨 너 그러기 왜 저거 은혜하고 저 용석이하고 저 용석이 입당할 때 받아주지. 왜 그걸 안 받아줘가지고 이사단을 만드냐고. 용석이 받아줘가지고 은혜하고 저거 경쟁 경선시켜가지고 내부에서 탈락시켰으면은 아무 일 없는 거 아니야. 아, 왜 그러냐 넌. 넌 일처리. 그리고 넌 내가 보니까 내가 그거 몰랐는데 너 쌕쌕이더라 너. 너 이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마. 아이 새끼 전화번호 바꿔버려야지. 아유 나도 잊혀지고 싶다 진짜. 저 새끼한테 엮여가지고 내가 저 뭐 경기도 가가지고 왼쪽을 다 깠냐고 저거. 아이씨 끝났잖아. 나도 이제 할 거 없어서 쌍이 싫었다 했는데. 그니까 아버지 내가 정치하지 말라 그랬지. 왜 쌩쌩이하고 엮여. 그 새끼 보니까 눈 보니까 벌써 저거 막 꼈더만. 앞으로 전화 받지 마. 아, 양업주라고, 씨. 내가 대통령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안 되니까 또 지랄지랄 하네, 씨. 믿을 놈 하나도 없어, 씨. 야, 태경아, 너 어떻게 하면 좋냐? 가만히 있어봐, 새끼. 내가 저거, 기현이하고 성동이하고 다 해가지고, 그리고, 저, 니네 엄마 있잖아. 니네 엄마. 지금 저거 다 대책하고, 계획하고 있어. 아 근데 대책이 안 되잖아요. 지금 선거 끝나요. 바로 저거 지금 나 달려들어가게 생겼는데 어떡해. 에이
대책을 세우고 있어. 아, 뭔 대책이냐고. 대책이 없는 거지, 뭐. 남 관계 없는 일 아니야? 그러게 왜 그건 늙은 일을 버렸어. 아이 새끼도 젊은 놈인 맛 아무리 혈기가 왕성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지 인마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 쳐먹고 또 그것까지 했냐. 아이씨 진짜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네.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이간질하고 저 김민희 저거 김민희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 그쪽에서도 그쪽 캠프에서 난리가 났고 그리고 완전히 가세현을 죽이려고 했던 게 김민희 캠프 쪽하고 윤석열이 쪽이죠. 그래가지고 가세현이 지금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그 김은혜하고 윤석철이하고 이쪽 캠프에서 공작을 쳐가지고 아 김세희하고 완전히 가영석이랑 그냥 완전히 뚝 떨어뜨려가지고 지금 서로 그냥 죽일 놈 살릴 놈을 누르고 있는 모양이에요. 김세희가 아주 열불나가지고 근데 어떻게 제가 그 퇴근하면서 제가 녹화를 했는데 중간에 막 계속 업체에서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는 바람에 끊겨가지고 저거 영상 이제 제대로 완성해야 됐는데 그 차명진 위원장 이쪽에 선대위원장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차명진 위원이 있었고 캠프에 이제 김세희가 부원회장으로 있었죠. 어떻게 보면 가영석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치판에 내보낼 수 있었던 그 큰,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은 김세희라고 봐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근데 김세희가 다 좋아. 저거 추진력 있고, 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근데 좀 신중하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가영석 캠프 쪽에 저쪽 김은혜 쪽은 니고시에이터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쪽은 김세희가 협상자로 나섰고 아니라 저쪽하고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김세희하고 약 500m 시속 50m 가영석이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는지 아니면 중간에 누가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가영석이가 생각하는 것대로 김세희가 잘 처리를 못했는지 원래 그랬는데 약 300m 시속 50km 이게 중간에 누가 펌프질을 해가지고 가영석이 마음이 바뀌었는지 약 300m 시속 그건 이제 나중에 대봐야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랬던 것 같아요. 약 2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뭐 협상이란 거는 주고 받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든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 그러니까 강영석이 쪽에서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김은혜가 되면은 아무래도 강영석이도 저거 단일화 쪽으로 나가 단일화로 나가서 자기가 여론조사든 뭐든 해가지고 하면 그 결과에 억셉트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뭘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초창기에 김은혜가 경선에서 단일화가 된다, 경선을 통해가지고 여론조사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단일화가 된다고 봤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영석도 자기네 나름대로 캠프대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김은혜도 돌리는데 자꾸 이제 처음에는 가영석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김세희가 가는 거죠, 김은혜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런 조건을 걸었을 거예요. 좋다 그러면 우리가 후보 사퇴를 하는데 뭔가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큰 거 바라진 않는다. 당내로 들어가게 해달라 다. 우리 멤버들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큐미네 쪽에서 보니까 아, 강제 지지율이 떨어진다 계속.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또 강영석이도 돌렸을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듯 하다가 보니까 또 강영석이 공약도 좋고 또 젊은 층들이 또 그거에 또 환호를 해. 그러니까 지지율이 또 올라가.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김세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가지고 그 정책을 바꿔가지고 협상 내용을, 협상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죠, 내용이. 그걸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김세희는 무조건 사람 착하잖아요. 김세희가 착해.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형님 그렇게 저걸 깨끗하게 털고 국민들한테 좋은 의미를 줍시다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옆에서 누가 펌프질을 하느냐, 차명진 씨가 내가 보니까 펌프질을 많이 해. 그리고 유세하는 것도 선거 그 하기 전에 지금 강석이 그 발언하기 전에 차명진 씨가 발언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차명진 의원이 왜 아웃사이더가 됐나 하는 이유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정치를 많이 했다 그러지만은 발언하는 거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지 이러면 안 돼. 정치라는 거. 정치는 막 쌈박질하고 저녁 때 같이 술 먹으면서 희희랑랑하는 게 정치잖아요. 그게 나쁜, 그게 정치라고. 다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그래서 결국 틀어진 이유가 난 가장 주요 원인이 최명진 전 의원 쪽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강영석 의원이 요번 선거에서 10% 정도를 받는다 그러면은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강영석이도 그렇고 강영석이도 그렇고 김세희도 강영석이한테 강영석이 이제 그러겠죠. 김세희한테 아 세희야 미안하다 근데 결과가 이렇잖냐. 그러니까 네가 나 호의로 내가 잘 되자고 보수가 잘 되자고 그런 거를 다 안다. 그리고 네 마음도 알아. 이제 풀어. 내가 미안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뭐 5%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가세현도 끝나는 거고 강영석이도 매장되는 거고. 그러면 제일 이득 보는 사람은 차명진 밖에 없어요. 차명진 자기 해가지고 펌프질해서